우리 안식월 이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로마서 말씀, 구약에는 지금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말씀을 그 앞에는 14장 1절에서 12절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13절까지 보는데요. 오늘 또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하나 언급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걸 간단하게 보면요, 전체적으로 로마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인 로마에 있는 교인들, 거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나가고 있지만 좋은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서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로마 교회 약점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소위 믿음이 약한 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로 이제 연유되었는가 하면은 음식을 먹는 문제.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준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먹는 사람들, 또는 이와 반대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안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간에 서로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반목과 갈등이, 이런 분쟁이 막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도 주어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구절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말과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뭐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들을 앞에 두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말라,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이 말씀은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 형제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연자 맷돌이 뭐 풍선처럼 가볍습니까? 맷돌 한번 메어보십시오.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90% 이상은 다 죽을 겁니다. 아니 100% 다 죽죠. 못 나오죠. 자, 그런데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굉장히 욕된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왜? 사람을 죽였나? 아닙니다. 형제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형제 중 하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은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좀? 그러면 이 가운데 바다에 빠져서 안 죽게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몇 년간에, 몇 년은 뭡니까? 한 달만 되돌아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제 자매들 실족하게 했는 것이 많을 것인데, 그때마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생각보다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했는가? 자, 그 대답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세워오는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무너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세운 내 한 사람의 형제 자매의 신앙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신앙을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넘어뜨리게 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분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드립니다. 돈도 많이 드리죠. 밥도 사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뭐 낙담된다면 또 데리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죠?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구역은 우리 선교회원들의 믿음을 위해서 진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람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인데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만약 한 사람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신의 시간을 많이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쓰는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덕분으로 교회가 많이 섰지만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게 존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무너뜨렸다?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 세우신 것을 다른 사람이 무너뜨렸다, 너는 연자 몇 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해도 그게 맞는 말이죠. 이만큼 이게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흔히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도 심각한 일이면 흔히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가끔 일어나도 중대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일어나는 그때그때마다 연차 몇 돌 다 달았으면은 정말로 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세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 즉 세 가지 따져보면 세 가지로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말을 잘못해서, 실수로 내가 행실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A 집사님이 아 시험 들었구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거는 사실 실수로 했는데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지만 결과는 한 사람의 한 형제 자매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결과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실수로 독을 먹었다, 삽니까 죽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실수로 먹든 의도적으로 먹든 독을 먹으면은 실수와 의도적인 것 상관없이 죽습니다. 아, 내가 실수로 독을 먹었으니까 살려달라,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독을 많이 먹어도 죽고 조금 먹어도 죽습니다. 이거는 의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실수로 잘못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상처받고 넘어지는 형제 자매니까 이것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좀 그 등산을 하려고 산 입구에 가보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산 입구에 가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 그러죠, 배너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배너에 제일 많은 내용이 뭔지, 무엇에 관한 내용이겠습니까? 산불. 산불 조심에 관한 건데요. 제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수로 낸 산불, 엄연히 범죄입니다. 라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산불은요, 실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악한 방화범이 있긴 있겠지만 90% 이상은 등산객이 아니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지무지하게 피해가 큰 거죠.
그 대한민국 법에서는 실수로 산불을 냈기 때문에 실수구나 너 괜찮다가 아니고 실수로 산불을 내도 범죄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로 말을 하거나 실수로 행실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신앙이 무너뜨려져도 그거는 엄연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말과 행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들이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남의 말과 남의 행실을 잘 살핍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저런 행실을 하면 안 되는데, 성숙하지 않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자꾸 살피는데, 성숙한 성도들은 내 말과 내 행실이 혹시나 득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다른 사람들 앞에 넘어질 것이나 그칠 도를 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행실과 말을 살피지 마십시오. 자기 것만 살펴도 충분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건데, 사실을 잘못 말할 때, 즉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대상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잘못됐고 상황이 잘못됐고 대상을 잘못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할 때도 그건 엄청난 무너뜨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신실한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서 한 살 이전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진짜 부모처럼 잘 양육했죠. 그런데 이 딸아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이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람이 그 아이를 부르며 어떤 날 10살짜리 아이를 부르서 예, 내 너한테 사실을 말해줄게. 사실은 뭔가 하면 지금 너희 엄마 아버지는 진짜 너희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계모와 계보, 스텝파들이야 스텝머들이야. 너는 사실은 한 살 이전에 몇 개월째 너희 엄마가 입양돼서 너 그거 몰랐지. 너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웃은 이거 사실을 말했습니다. 일체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이 말한 사실이 이 가정에 풍지, 이 가정을 풍지 박산 내는 거죠. 10살이라면 뭐 사춘기 막 접어들거나 사춘기 때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의 진짜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 아이도 그 부모도 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을 말했어요.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타이밍이 잘못됐죠. 말하는 대상이 잘못됐죠. 사실을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난 사실을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게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상황,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대상에게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들의 말과 행실을 살핀과 동시에 이 사실을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누구에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는 하면 안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시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경험인가 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죠. 삼층 천내라고 말하는데 셋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천국 그 자체입니다. 천국 그 자체에 가서 진짜 신비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경험을 말하는데 자기가 갔다고도 말 안 하죠. 다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제3자로 해서 객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실만 말하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가 하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워낙 신비한 내용이라서 자칫 성도들이 들으려면은 자칫 잘못 듣고 자칫 이해하면은 큰 혼란에 빠질까봐 바울이 그 계시에 내는 그 삼청천 셋째 하늘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혹시나 혼란스러울까봐.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실만 말하지 거기서 본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가 하도
왕성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뭔가 세상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천국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간증들이.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야 이런 간증들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간증들도 천국 간증들도 참 많이 있고요. 어떤 건 들어보면은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말했으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혼란에 빠질까 봐 그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신비한 경험을 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역시 바울은 우리 시대 최고의 사도야, 최고의 성숙한 자라. 바울이 너무 과대평가되면 자기 자신도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교만해서 쓰러질까 봐, 교만해서 자기 자신도 무너질까 봐,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신비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신비한 사실, 정말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혹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질까 봐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바울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 생활, 꼭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죠. 가족, 심지어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다 말할 때는 반드시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실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형제 자매들 앞에 그치는 돌이나 부딪히는 돌을 세우지 않는 것인데. 자, 세 번째가 가장 악질적인 건데요. 악한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강교하죠. 교묘하죠. 노골적으로 한 사람 앞에 그치는 돌을 세우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이 사람을 시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강교하게 교묘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방식은 어떤가 하면 말을 슬쩍슬쩍 흘리죠. 슬쩍 흘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툭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일이 문제가 되면은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그거 뭐 나는 중요하게 말한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쑥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딱 조사하면 그 사람이 말을 살짝 흘리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를 시험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악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안식월 때문에 이제 한국에 가서 저하고 같이 목회했던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뭐 목회적인 뭐 삶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이제 제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함께 했던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개척이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 멤버들을 이제 함께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제일 큰 안건이 뭡니까? 자체 교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땅을 사야 되고 땅을 사서면 거기에 건물을 세워야 되고 여기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서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건축위원장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은 그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건축위원장으로 이제 인준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다 존경하는 그분이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매입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자재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건축위원장들이 뭐 벽돌이면 벽돌, 시멘트면 시멘트, 철근은 철 이런 이제 자재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A 성도라는 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건축 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께서 그 사실을 아니까 이제 A 성도님들한테 A 성도님에게 견적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견적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나면은
그래도 성도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쓰려고 했는데 차이가 너무 비싸게 나니까 A 성도님들의 친척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잘 교회 건축하고 뭐 이제 은혜롭게 입당 헌당식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좀 예상이 되는 대로 이 A 성도가 삐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말이지 추천한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의 자재를 안 쓰고 교회 건축을 잘한 게 삐지기도 했고 시기도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이걸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서히 말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말을. 교회 건축 원래 2년에 하기로 했는데 뭐 2년 10개월이 걸려서 10개월 지체되는 건 좀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짝 흘립니다. 그리고 재정 보고도 몇 번 안 했지 이렇게 살짝 흘립니다. 그리고 구감 돈이 많이 드는데 영수증 처리는 다 됐는가? 그 영수증 본 사람이 없다는데 살짝 흘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성도님들은 그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위원장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자기들이 공동회의에서 다 인준해서 맡긴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생깁니까? 새 가족. 교회 건축이 다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흘러들어가니까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은 건축위원장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분이 얼마나 정당하겠고 그 건축 이 교회 건축의 과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모르는 사람이 슬쩍슬쩍 흘리는 말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나 저 건축위원장은 그렇게 안 봤는데 재정에 뭐 좀 미심쩍어? 이런 생각이 싹 들자마자 마음에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흩어지고 실제로 세 가족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대요.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자기 시기심과 이런 걸로 해서 세 가족 앞에 그치는 돌을 두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한 것.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당에 얘기했는데 마침 용기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일이 더 이상 그런 악한 일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지금은 문제가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 교회 건축의 문제지만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좀 시기심, 삐진 것,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그치는 도를 두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의 유사한 경우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바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를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 고기를 먹어서 형제 자매가 시험 든다면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이 자유를 영원토록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 아닙니까? 미국 뭡니까? 아메리카 프리 컨트리 아닙니까?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면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하게 된다면 나는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게 이게 정말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 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정말 성숙한 성도의 결단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 형제를 형제 자매에게 그치는 돌이나 부딪힐 돌 두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실수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의 말과 실수, 나 자신의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을 시험들지 않도록 살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을 말할 때요 참 분별하십시오. 이 사실이 정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사람에게 지금 해야 될 땐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영원히 자기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성도들을 살리겠고 이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공동체는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1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선포를 하는데요. 뭔가 하면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식이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율법이 그냥 부정한 음식을 그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규정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뭡니까? 짐승 가운데서 부정한 것은 대세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로서 그냥 부정한 거예요. 그게 토끼가 그렇고 낙타가 그렇고 돼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가운데는 비늘 없는 것이나 그 비늘 없는 것이나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하라면 이렇게 아가미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추어탕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그 생물, 그 짐승, 물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많은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에 대한 위생적인, 문화적인, 사회 경제적인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 자체는 그냥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 짐승은, 이 물고기는, 이 새는 그냥 부정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야, 먹지 마, 그게 율법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그만큼 그냥 고기 자체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스스로 부정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그 오랫동안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온 그 음식 부정한 율법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바울이 아니다라고 뒤집어 엎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낄 겁니다. 뭐 스스로 속된 음식이 없어? 자, 레위기를 봐. 하나님이 이런 음식은 부정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기도 율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율법은 스스로 부정한 게 있는데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건데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하는 것이 주의 것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음식들, 모든 물질들 이 자체가 주의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부정하다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성령이 율법을 해방시켰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내는 성령으로 사는데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래서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해. 음식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 그 말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성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까? 상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욕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가 무슨 교회였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교회 간에 분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개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개바파, 바울로파, 예수파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자기들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닙니까? 또 문제는 뭡니까? 아주 부패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성적 타락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누구냐? 교회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성적 타락에서 또 혼인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법정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 밑에 둔 거하고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문제가 굉장히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개만 생겨도 문제인데 계속해서 터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배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좀 뭐냐면은 황홀경에 빠진 여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일어서서 막 예언한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자여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여자여 잠잠하라 했더니 이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막 질서가 무너지죠. 성찬식이 막 마음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이거는 세상 시장 잡배보다 더 나쁜 일들이 막 터지는 이 교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인들도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린 이렇게 세상처럼 막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인 자격도 없는데 교인도 아닌데 바울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좀 더 해석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서 거룩하여 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려진다. 교회도 아닌 교인들도 아닌 사람은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식 자체가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못한 겁니다. 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에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아니 매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성령 강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이 오래간만에 와서 자꾸 이게 싸우는 얘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본문이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거칠이죠. 나는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 집사야.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만 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딸인데 네가 나를 욕해. 너는 나를 욕할 자격이 없어.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뭘 지금 이 두 사람은 착각하고 있습니까? 둘 다 성도라고 막 우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이라고 막 우겨요. 아, 우기는 게 아니고 맞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라면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렀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도로 된 것은 참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성도로서 말과 행위가 부정한지 안 한지가 우리를 부정한 사람인지 안 한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물건 물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로서 진심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부정한 것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 주간 또 전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 부정한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늘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정결하게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